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빌드했었던 오리 CLS2 65 이 키보드 다른 보강판으로 빌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황동 보강판에 빌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PC 보강판에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는 아이스크림 스위치를 쓸 거예요. 아이스크림 스위치가 뭐냐면은 조합 스위치인데 아쿠아킹 스위치의 하우징과 크림 스위치의 스템을 조합하면 아이스크림 스위치가 됩니다. 스테빌라이저 하우징에는 트리보시스 3204를 썼고요. 철심에는 퍼마텍스를 사용했습니다. 내면 골고루 잘 펴발라줍니다. 쓱싹쓱싹. 자, 잘 까지지 않으면 가위를 사용해주세요. 스템과 하우징 방향을 거꾸로 끼우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퍼마텍스에 푹찍을 했다가 붓으로 살살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구멍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톡! 솔더링 작업하기 전에 PCB 체크는 꼭 해주세요. 체크 안 하고 솔더링 작업했다간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작업할 때 도터보드가 달랑달랑 거리면 불편하니까 분해해주세요. 스위치 PCB 폼을 두 개 준비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골라서 작업을 할게요. 이 폼 스티커는 스위치와 PCB 기판 사이에 들어가는 건데 스위치와 기판의 유격을 잡아주면서 스위치의 사운드를 정돈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멍 위치에 맞게 스티커를 잘 붙여주세요. 포론 재질의 스티커를 붙여서 철심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줍니다. 스테빌라이저를 결합하고 나사를 잘 돌려줍니다. 스위치 끼우는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더링 작업을 해주면 돼요. 굵은 스위치 핀을 먼저 솔더링한 다음에 밀착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댐을 해주고요. 여기도 밀착. 솔더링 작업이 끝났으면 도터보드를 연결해서 키보드와 결합할 준비를 합니다. 포론 흡음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론 흡음재를 넣었을 때와 뺐을 때 그리고 키보드의 무게추가 알루 무게추일 때와 황동 무게추일 때의 차이를 비교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열심히 키보드를 결합하고 상판을 덮어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다음 테스트는 여기서 포론 흡음재만 제거합니다. 지금까지는 키보드에 결합된 무게추가 황동 무게추였는데요. 이 노란색 황동 무게추를 제거한 다음에 검은색 알루 무게추를 끼워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키보드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뿐일 텐데 과연 차이가 날까요? 무게와 재질이 바뀐다고 차이가 날 것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만져본 저의 느낌은 황동 무게추가 더 나았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정말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역으로 알루 무게추에서 지금 보시는 노란색 황동 무게추로 결합을 합니다. 테스트는 상판만 올려두고 한 게 아니라 전부 나사를 조여서 했습니다.
무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말로 차이가 있었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전 환경에서 토론 흡음제만 넣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승업키보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알루 무게추보다는 무조건 황동 무게추가 좋다라는 거였고요. PC 보강보다는 황동 보강이 제 취향이었고 포론 흡음제에는 넣는 게 좋다고 테이프 모드는 잘 모르겠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승업이